90년대는 저의 시대였잖아요. 박해지 우정서. 님을 따라. 못 빠지겠어요, 제가. 뭐 될래요? 야, 기술이라도 배워! 지금 대답해야 돼요. 그러게. 언제 봤던 반말을 때려서 코피나게 한 적이 있어요. 밥 놓고 볼게. 저랑 슈퍼 주니어랑 친해요. 아니에요. 그럴 리가 없어요. 웃기고 앉았잖아요. 최근에 스탠스 뭐예요? 호동이 형을 처음 만났을 때. 아닌데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런. 하게 당한 거라고. 너무 화가 나서. 빈혈 증세 있잖아요. 아, 형은 건강하셔서. 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. 불량, 양심 불량, 성적 불량보다 더 무서운 건 불량애인 지급법. 이런 사람 진짜 불량애인이다.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세요. 언제나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야심 마막. 10대부터 40대까지 남녀 만 85명이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 통해 솔직하게 대답해 주었다. 매일 사랑해라고 속삭이는 여러분들의 애인도 불량 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. 불량 애인 체크법. 내 애인이 이런 행동을 했다 싶으면 바로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의 문제 정말 눈을 부릅뜨고 우리 야세 마음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근데 이번에 두 분이 뭐 같이 드라마 찍으셨어요? 네? 저요? 예. 네. 아니요. 그럼 뭐 영화를 같이 출연하셨어요? 아니요. 전 오늘 처음 뵀어요. 네, 처음. 아, 그럼 새 앨범 나오셨어요? 아니요. 왜 나오셨어요? 아니 이정주 동의 야심 마마를 처음으로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. 승대모사의 황제. 승대모사. 승대모사 누구에게 도전하시겠습니까? 예? 아니 김정민 씨 승대모사 가능합니까? 성대모사는 못해요. 표정을 하죠. 표정이나 묘사. 김정민을 묘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똑같이. 시작! 진짜 똑같아! 신정한 씨는 가능합니까, 신정한? 아, 일단, 신정한 씨 평소에 무슨 말씀을 하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어요. 일단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오진희 씨는 누구 묘사할 수 있는 게 있어요? 저요? 예. 김대중 선생님.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시작. 예, 맹그룹으로요. 대사 들으셨어요 지금? 뭐, 왜 웃었냐면 뭐라고 대사 못 들으셨죠? 네, 못 들었어요. 대사는 뭐라고 못 안 들리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목소리가 났어요. 예. 좋겠는데. 다른 분 좀 묘사는 안 돼요? 근데 임권택 감독님은 아니 감독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꼭 머리를 강호동 씨 정도 짧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리세요 손으로. 예. 막 돌리시다가 증이야. 이게 김대중 대통령과 임권택 감독님의 만남을 한번. 아니, 저 두 분 다 너무 존경하는 분인데. 저도 존경해요, 신정아 씨. 시작. 증이야. 이 맹그룹으로요. 자, 그러면 본론 문제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진희 씨가 연애 시절 때 본인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착한 애인이었을까 아니면 불량 애인이었습니까? 둘 다는 해당은 안 되고 좀 독특한 애인이었어요.
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특이하다 생각하셨어요? 그러니까 저희 남편하고 결혼할 때 예. 만난 지 4번만 했거든요. 결혼을요? 만난 지 4일 만에 프로포즈 받고 결혼을 했어요. 4일 만에 손을 잡은 게 아니라 4일 만에 결혼을 했어요? 네, 프로포즈를 받았어요. 아니, 아, 11월 1일 날 만나서 11월 4일 날 프로포즈 받고 바로 오케이 했어요. 그래서 결혼식은요? 그리고 그 한 달 못 돼서 약혼하고 그리고 결혼은 이제 예식장이 없어서 좀 있다가 하고 소개팅 하셨어요? 아니요. 그럼 죽네? 아니 밥 먹다가 우연히 어떻게 무슨 식당이었는데요? 그러니까 그냥 뭐 밥 파는 식당인데요. 뭐 식당에서 보통 밥은 다 하죠. 예. 그 뮤지컬 할 때 그 예, 최정원 씨가 소개는 아니고 같이 밥을 먹자고 해서 먹다가 첫눈에 이렇게 서로가 네 밥 먹는 모습에 아니 밥 다 먹고 옆모습 이렇게 아니 그냥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. 어떻게 네 분 만에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런 면이 있는지 몰랐어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니 이렇게 내 남편으로서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? 세 번째 만난 날 처음 얘기하게 됐어요. 네. 아니 그럼 첫 번째 만나셨을 때는 식사한 게 처음 만난 거고 밥만 먹었고 세 번째 만나서 처음 말씀을 하셨으면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뭐 하셨어요? 도망갔어요. 제 집에 갔어요. 아 그냥 도망갔어요. 네. 분장실로 왔는데 제가 그냥 도망갔어요. 그 세 번째 만난 날 얘기를 처음 하게 된 거예요. 근데 너무 그 안에 들어있는 그릇이 너무 커서. 아, 그릇 장사하세요? 결혼하자고 했을 때 하루 정도 생각하고 대답해도 되는데 지금 대답해야 돼요? 그래야 된다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요. 아니 그 남자분은 오정희 씨 어떤 부분이 좋았대요? 제가 이렇게 가게 문 열고 들어오는데 제 얼굴이 워낙에 크지만 제 얼굴이 이따만하게 보였대요. 아, 빛나 보였다도 아니고 얼굴이 이만해 네. 보였다고 그래요?